다음 웍에다가 올리브유를 들러줬어요. 붕. 그리고 페페로치노 홀 투하. 여기에 호빵 비엔나 소세지, 피쉬볼, 어묵, 맛살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얼린 두부랑 버섯도 같이. 건두부랑 푸즈도 좀 넣어줬어요. 야채 투하, 알배추, 콩나물, 숟갓, 유채나물, 그리고 시금치예요. 요거는 훠궈 소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봉지 투하. 두 번째 봉지도 투하. 요거는 안 넣는 게 좋을 뻔했어요. 많이 짰어요. 같이 골고루 볶아주세요. 볶아, 볶아. 으쌰. 가리비. 웅피도 넣어서 같이 볶아줬어요. 이제 끓는 물에 당면을 넣고 삶아줄 거예요. 요거는 원래 볶아서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삶아서 했어요. 당면도 넣고 같이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이게 마라샹 거예요. 제가 한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레시피 참고하시면 되세요.